꿍뚜곡 선생입니다. 제가 진짜 싫어하는 레슨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? 여기에서 절대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. 전 축을 딱 잡아놓고 회전하셔야 돼요. 이거예요. 여러분이 로봇이면 가능해.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사람마다 백스윙을 이제 들어가잖아. 옆으로 갈 땐 괜찮아. 백스윙을 가잖아요. 그럼 머리가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레슨을 좀 덜 받은 사람이야, 그나마. 그냥 본능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면서 최초에 있던 머리 라인에다 딱 선생님들이 선 그리잖아요. 이거보다 키가 커졌어요. 키가 작아졌어요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이런 분들은 그나마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야. 그래서 딱 레슨 이제 저한테 등록해서 한번 쳐보세요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은요, 뭔가 감각에 의존하는 분들이야. 근데 여기에서 백스윙 하면 머리가 싹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. 왜 그런 줄 알아요? 선생님들이 어깨를 밑으로 넣으라고 하니까 한없이 파고 들어가네. 한없이.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바뀌어요. 근데 프로들은 하도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고 조련을 당하니까 쫙 머리가 그 상태에서, 저 보세요. 이거 봐. 완전 로봇 같죠? 몸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그대로 있는 무슨 인형 같죠? 이런 게 돼요. 다 돼요. 그렇게 조련을 받거든. 그런데 여러분들은 높낮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낮아지는 사람은 맨날 뒷땅쳐야 되고 높아지는 사람은 맨날 탑볼을 쳐야 돼. 그러니까 뭐라고, 야 너 헤드업 한다, 그리고 뭐 파스처가 바뀐다, 그것 때문에 공을 못 맞힌다, 그렇게 얘기하죠. 하지만 골프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. 왜? 인간이 하는 스포츠거든. 근데 인간은요 진짜 적응을 잘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를 딱 하잖아요. 그러면 어드레스 때는 프로랑 아마추어랑 똑같잖아. 조건이 똑같아.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있다? 그러면 이 처음에 거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런데 백스윙 할 때 조금 멀어지는 느낌도 신경을 쓰면 느낄 수 있고, 백스윙을 했을 때 조금 낮아지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.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괜찮아요. 그게 막 10cm, 20cm씩 변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조금씩 들썩이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높아졌다면 여러분들이 공을 봤을 때 좀 높은 느낌인데, 하지만 칠 때는 이렇게 약간 낮아지면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, 그 다음 백스윙이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올리면서 공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이거는 세상에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? 아니요,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인간은, 자 봅니다. 제가 여기서 이 공을 집으러 갈 거예요. 근데 발을 안 가고 여기서 집을게. 그럼 저는 이만큼 숙여요. 그렇죠? 또 여기에서 가까이서 공을 집는다고 하면 이렇게 숙이죠. 이건 그냥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했던 그 양 조절이 돼요. 이 골프채를 이해를 못해서 처음에는 그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모든 스포츠는요 거리 싸움입니다. 뭐 격투기는 말할 것도 없죠. 상대와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워줘야 되지만,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. 테니스도 공이 날아오면 어떤 사람은 앞에서 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가까이다 갖다 놓고 치는 사람,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.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를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가까이 있었어. 그럼 이런 거 못 쳐야 되잖아요. 그럼에도 숙이면서도 칠 수 있는 거예요. 가까이 있으면 공간이 더 없는데도. 왜? 치는 순간 팔이라도 구부리거든. 이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. 머리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. 무릎 뭐 하지 마세요. 꽉 힘주세요. 허리 힘주세요. 그러니까 이 업앤다운을 여러분은 엄청난, 우리 뭐 그냥 동네 말로는 쇼바, 이 서스펜션이 있거든요. 막 이 서스펜션도 있고 이 서스펜션도 있고 막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몸의 서스펜션이 있는데,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경직되게 그냥 요철 너무 아이고 야 차가 뭐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냐, 이런 몸을 갖고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경직된 몸을 갖고 치니까 모든 진동을 내 몸이 다 받는 거죠. 서스펜션이 없는데. 그러니까 부상당하고. 그러니까 제가 쳐 박는 스윙을 할 때 내려가는 분들도 있고 위로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걸 갖다가 계속 뒷땅이 난다. 내가 계속 뒷땅이 나면, 아 내가 고지식하게 좀 내려가서 쥐어받고 있구나. 그럼 뒷땅이 나면 약간 세운다든지 백스윙을 하고 약간 올라가면서 박을 수도 있고, 계속 탑볼이 난다. 그럼 먼 거잖아. 그럼 들어서 내리면서 박는 업앤다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. 옥선생이 책임질 테니까 이것만 잘하잖아요.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술 모조리 다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섀도우 1 딱 간다 하더라도 머리가 내려가도
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의 요소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쫀득하게 맞는 그런 샷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명심하세요. 위에 올라가는 내 몸의 서스펜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, 안 해도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공을 찾을 수 있는 높이를 찾아라. 만약에 내가 연습해서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헛스윙이면 아 내가 너무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하고, 내가 여기서 아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어, 너무 깊게 들어갔구나 그럼 좀 덜 들어가서 그 공에 쫙 맞을 수 있는, 그냥 후려칠 수 있는, 쳐 박을 수 있는 그 높이를 주도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. 어렵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막 움직이면서 가도 칠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더 하나, 자 공을 굴려요. 다시 여기서 공을 굴려 볼게요. 공을 굴려요. 이렇게 박을 수 있는 것도 그 높낮이에 대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괜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!